이는 몇몇이 모여 훔칠 것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점에서 범법 의도가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이런 행위는 발견 즉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여 재발을 막아야 한다. 부모가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여기서도 결론은 부모네. 어떡하지? 나도 어릴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거든. 당신이? 내가 중학교 입학할 때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장인 장모님이 운영하시던 고아원에 들어간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일 거야. 그렇게 새 운동화가 신고 싶더라고. 몇 날 며칠을 궁리하다 작심하고 친구 운동화를 훔쳤는데 그걸 눈치채신 장모님이 그날로 날 데리고 가셔서 당신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며 친구 어머니께 용서를 빚었지. 어찌나 간절히 빚이는지 그날 이후로 다시는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그러고 보면 부모 역할이 정말 중요해. 아무래도 엄마들한테 알려야겠지. 여기 캐슬 엄마들한테 당신 또 봉변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 독서 토론도 당신이 없앴다고 생각한다며. 아, 애들이 너무 딱해. 아니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런 짓까지.